제주돼지네요. 짬. 어, 야장. 자. 목살이 맛. 네. 목살 진짜. 어. 아, 그래요? 3, 4인 세트 먹을까요? 완전 나도 조심. 연예인 병 걸리셨네요. 연예인 병. 지금 조회수 100만 뷰 나왔어. 100만 뷰. 어떤 거 뭐가요? 쇼츠가. 왜요? 그 의대생 매를 버는 농담 해가지고 있는데. 나 그거 웃겼거든요? 네. 재미가 없나 봐. 사람들이 댓글로 오, 이게 120이에요. 이게 재밌나요? 그러면 초장부터 이미 재미없는데? 저 원래 소주 감성이 아니에요. 아, 제 거 브이로그 그렇다고 보는 거 아니잖아요. 브이로그 봐요. 아, 그래요? 이거 없어. 그냥 한 방에 세면 잤어. 그냥 오히려 우리 개인 개인 좋았을 거야. 알아서 오겠잖아. 차에 볼 것도 없고 너무 멀어요. 네, 멀어요. 향락의 곳인데. 네, 해주세요. 해주세요. 네. 나 당연히 되는 건데 몰랐네. 못 봤어. 둘 다 싸도야. 아, 계란도 있고. 아, 한라산. 그래서 한라산. 아, 군화구가 있구나. 이제 한라산인가? 아, 불합리적인 것 같아요. 그거 먹어도 이게 하나 시켜도 해줄 거 아니에요, 이거 계란. 그러니까. 군화구 같은 이분 먹어야겠다. 거의. 심지어 이쁘고 노래가 이뻐요. 네, 노래가 이쁘고 출연도 많은데? 제가 요즘 도는 파트가 감염내과 파트랑 심장내과 파트인데요. 원래 저희 병원은 심장내과는 기본으로 다 돌고 제가 낯놓고 기억자를 모르는 수준을 넘어서 거의 기억 니은 디귿 리을도 모르는 수준이라 과장님이 답답함을 느끼시고 저에게 공부할 부분을 하사해 주셨습니다. 사실 공부할 거 부분 알려주면 좋거든요. 왜냐면은 어떤 걸 모르는지를 내가 모르기 때문에 에디슨이라는 이 방대한 거를 그냥 읽기가 쉽지 않아서 칼국사 주세요. 칼국수요? 예. 혹시 네. 광주 상무지구가 본점이에요? 네, 저희 광주 상무파티기 본점이고요. 그럼. 이것도 전라도 분식이에요? 네, 제사도 아. 감사합니다. 미쳤다. 광주네.
시험장이나 처음부터 보세요? 아니 그런 건 아니죠. 아, 네. 제가 단어 고쳐갖고. 아, 네. 그거 같습니다. 제 목소리도 담기는 거지? 형 목소리? 아, 네. 그치.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어. 진짜? 그러니까 있었어. 아. 여기 나가기가 싫어. 나 집에서 먹고 싶어. 너무 귀여워, 근데. 오늘은 퇴근하고 이제 내일 당직인데 당직하기 전날은 많이 쉬거든요? 거의 잠을 자는데 부천에 살다 보니까 부천 맛집을 알아보는 재미에 빠져가지고 여기저기 정말 많이 먹고 다녀요. 고등학교에서 의대 관련된 강의를 했으면 좋겠다, 온라인으로 강의를 진행을 해달라 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금닥터 정말 많이 컸죠? 제가 뭐라고 이렇게까지 돈은 받냐고요? 받습니다. 학교에서 지원이 된대요. 약간 연사 초청 느낌으로 하면서 진로 상담처럼 하면서 공부법도 하면서 좀 그렇게 해달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돈에 미쳤냐, 무슨 뭐 애기들 상대로 돈 받냐 라고 하시 애들 상대가 아니고 이제 학교 상대고 돈을 받지 않는 공짜로 들으면은 듣는 사람들이 정보에 대해서 굉장히 그 정보 중요성을 가볍게 여깁니다. 연예인처럼 많이 받는 거 아니고 제 기준에는 많이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그 학교에서는 약소해서 미안하다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 기준에서는 제가 의사생활하면서 가장 높은 시급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제 애들이 해온 질문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빨리 만들어야 돼요. 질문 난이도가 너무 높더라고. 거의 나 뭐 의대 면접보다 더 높은 것 같아요. 정시라서 의대 면접 안 봤거든요. 수상하시는 기분이 어때요? 병원장님을 만날 생각에 정말 떨리네요. 4등이에요? 네. 우와. 와. 굉장한 고생하셔서. 과장님과 함께 등수별로 달라요? 네, 금액이 좀 자세히 적어야 돼요? 팁이 있나요? 기준이 뭐죠? 그 건수랑 왜 선정됐는지 모르겠어요. 미비 건수? 네, 미비 건수랑 환자 보시는 건수 대비해서 아, 환자 수가 많아야 되구나. 네. 네. 동기. 이렇게서 미안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몇 분이세요? 한 명. 네? 한 명. 한 분이요? 이쪽으로 왔어요.
뭐지? 그 피자 중에 비스 비스마르크. 네, 그거 하나 주세요. 네. 아, 이렇게. 아. 네, 감사합니다. 어제 당직하고 와서 이제 30시간 근무도 안 했구나. 얼마 안 했구나. 자려고요. 대낮인데 오후 1시거든요. 주말에 이렇게 금요일 당직하게 되면은 1시 정도 이제 집에 와서 오기 전에 점심 먹고 아까 이제 돼지 마냥 피자 한 바 다 먹고 잘 생각입니다. 언제까지 자요? 라고 하면 거의 다음날 아침까지 자요. 그러니까 제가 먹었던 이유는 제가 이렇게 많이 먹은 이유는 겨울잠을 자기 위한 곰이 엄청 먹는다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진짜 오지게 먹은 거고 거의 뭐 겨울잠이 뭐야. 거의 그냥 자는 동안 누가 왔다 가도 모를 거예요. 이제 암막 커튼 보이시죠?